엄마 호텔. 여긴 딱 하루만 있을 건데 한번 체크인 해보러 가볼게요. 4성급 호텔인 것 같아. 좀 시원하네. 에어컨은 시원하네요. 여기 우리 매니저분.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랑은 이제 전에 호텔에 인연이 있어서 그냥 종종 연락하다가 자기 여기 장소 바꿨다고 일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로 와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일단 호텔에서 오토바이 렌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공짜로 렌트를 해주나 봐요. 아? Yeah, one day. Yeah. 네, 호텔 1층에는 저 냉장고 음료수는 파는 거겠죠? 아이스크림 파는 거 같기도 하고요. 좀 뭐 먹고 싶은 거 알아서 골라서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앉아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상당히 큰 길인데 네, 저기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한 200m만 걸어가면 용달이거든요. 그리고 호텔 바로 정면 앞에는 저기 수라상이라는 한국 식당도 보이고 바빌론 스테이크 가든. 네, 저기 뭐 한국 분들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베트남 와서 스테이크를 별로 안 먹고 싶기도 하고 안 땡기기도 해서 뭐 나중에 언젠가 한번 가겠죠. 이렇게 식당들이 있네요. 오케이. This guy. Okay, thank you very much. 아 좋네. 와, 엘리베이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와, 너무 좋은 방. 오케이. 이 뭐야? 이거 아파트네. 뷰. 오 마이 갓. 시티 뷰. 아 여기는 이제 저기 시티 뷰라고 하고요. 리버. 아 그다음에 저기는 드래곤. 용다리가 보이네요. 아 좋네. 정면으로 그냥 딱 보이는데 한강도 보이고. 스쿨. 어? 스쿨. 아. 이 바로 앞에 있는 건 이건 학교래요, 학교. 아. 이건 내꺼야. 아. How many people? Just me, one. One more, yeah, okay. Breakfast tomorrow. Okay, I don't need a big room. Why give me big room? 아, 화장실도 왜 이렇게 생겼고요? 아니 지금 세상에. 아, 또 냉장고도 보여준대. 주비야 주가 주라비. 오케이. 아 냉장고 이렇게 맥주 두 개 있고 콜라 있고 물 두 개 있고. 네. 냉장고 커서 좀. 아 프리 워터. 예. 오케이. 아 저거는 이제. 주 워터 원 달. 아 오케이. 주 커피 와 주 띵. 오케이. 아 커피 두 개, 티 두 개. 그다음에 물 두 개해서 이거는 공짜라고 앉아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작은 방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큰 방을 주시니.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Thank you. 네, family. 환장하겠네요. 너무 좋은 방을 줬네 진짜. 아, 미치겠네. 아이고. 제가 예약한 방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프리 업그레이드로 해주네요. 아, 너무 미안한데. 미안하고 고맙고 뭐 저야 좋죠 뭐 큰 방에서 자고 뭐 있으면. 아 thank you very much. 자 일단 화장실에 어메너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거 칫솔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빗 그죠. 네, 그리고 요거 아래는 뭐야 아, 면봉 같고 이거는 샤워캡이라고 써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안 써 있네. 뭔지 모르겠네. 면도기인가. 아무튼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비누 같고요. 이거 비누. 그 다음에 바디로션.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바디로션. 한 개. 컨디셔너. 컨디셔너. 그리고 이거는 베스젤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샴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물컵 두 개 있고 여기 세면대에 옆에는 이렇게 핸드타월 두 개 있고요. 와, 저쪽에 미케비치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낭의 북쪽 방향. 저쪽에 노보텔. 요게 노보텔. 네, 한강 너머편에 있고
그다음에 저 노보텔 여기 아래쪽에 좀 한 4층 정도 되는 거 알록달록한 간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옆에. 저게 빈컴센터. 저게 이제 슈퍼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매장도 꽤 많이 있고. 그냥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티팟하고 커피잔, 그다음에 물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웨이크업 카페 사이공이네. 네. 여기 사이공. 카페 다낭은 없나 보죠? 그리고 요거는 홍라이 자스민 그린티. 자스민 티. 그리고 이건 뭐 이건 설탕이겠죠? 와, 침대 깔끔한 거 보세요. 아주 쫙쫙 펴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네, 육개장, 오뚜기. 오뚜기 사랑하죠, 저. 프링글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죠, 그거? 제켄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크리모. 이 과자도 먹을만해,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젬마 이 호텔이 아파트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 막 한 달 이상씩, 뭐 1년 이상씩 사시는 외국인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독서등도 있네요, 침대 옆에. 샤워가운. 침대 옆에는 네, 이렇게 스탠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저 에어컨 나오는 구멍인데 에어컨은 너무 빵빵하네요. 너무 시원해요. 젬마 호텔 17층에 올라왔더니 와, 여기 뭐 빵하고 바도 하고 저녁엔 바도 하고 점심때는 그냥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팅하는 거 보니까는 무슨 단체 손님이 뭐 하나 봐요. 야, 여기에서 용다리 저 불 뿜는 것도 볼 수 있고 저 용다리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여기 요쪽 요 아래 저 공터에서는 이제 야시장이 매일 열려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야시장도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요. 와, 저 비행기도 날아가고. 이야, 아, 날씨도 좋고 바다 색깔도 이쁘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여기 바 보고 여기 위에는 수영장이 있다니까 수영장도 한번 가서 제가 찍어볼게요. 어우, 날씨가 너무 덥네. 원래 자쿠시가 있네요. 물이 뜨거운 건가? 아, 시원했으면 좋겠다. 시원하네요. 이따 와서 수영해야 되겠다. 여기 앉아서 저기에 있는 전망을 바라보면서. 와, 지금 수영장에 아무도 없으니까는 네, 너무 좋네요. 혼자 여기만 거의 전세 낸 듯한 느낌인데. 화려해지네요. 저의 첫 접시입니다. 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냥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찍고 올라가려 했는데 냄새 맡는 순간 진짜 졸린데도 입맛이 확 도네요. 역시 돼지란. 저의 두 번째 접시예요. 죽으로 위장한테 신호를 줬더니 위장이 들어오래요. 그래서 고기까지 가져왔어요.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스프링롤 튀긴 것까지. 아침인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요거는 예쁜 병에 담긴 요거트. 이 죽도 떠왔어요. 한 입 살짝 맛봤는데 엄청 맛있던데요. 저의 마지막 접시. 오늘은 좀
많이 못 먹겠네. 일단 수박 과일이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카페 소다에다가 빵 있잖아요. 이거를 적셔 먹는 거. 이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바깥에서 하면은 카페 소다, 진한 카페 소다에다가 바게트 빵 바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찍어서 빨리 입에 넣는 거지. 그러면 바게트의 그 바삭함과 막 그 카페 소다의 달짝지근함?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막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